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독특한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중남미권에서 서식을 하는 친구고 몸이 굉장히 투명해서 심장과 내장이 다 비쳐 보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레이저 포인트를 한번 비춰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도 하고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대충 보이셨나요? 여기에 작은 사육장에 열댓 마리 친구들이 있는데 합사도 되는 종입니다. 바로 유리 개구리입니다. 와우. 자, 이 친구들은요 지금 학명이 이렇게 돼 있는 유리 개구리입니다. 멕시코 쪽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뭐 과테말라, 온두라스, 뭐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등 굉장히 넓게 분포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내장부터 볼록볼록 뛰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와, 피부가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속 안이 다 보이는데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알을 가지거나 그러면은 투명하기 때문에 알도 다 보입니다. 알 있는 친구가 있나? 지금 전체적으로 벽면에 붙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고요, 사이즈는 굉장히 좀 작은 편이에요. 이 친구들은 다 커도 2.5에서 2.7cm로 굉장히 작은 소형종에 속하고 요즘 해외나 국내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개구리입니다. 우와, 너무 귀여워. 말캉말캉 젤리 같아요. 여기 이파리 속에 다 숨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물속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서, 보통 이렇게 넓은 잎사귀 위에서 생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요리조리 붙어서, 납작하게 붙어서 이렇게 자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슬라임 같죠? 이렇게 전체적인 사육 환경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친구들은 양서류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사육 환경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간단한 수영장만 만들어 놔도 놀기도 하고 잘 지냅니다. 보통 온도는 22에서 25도고 또는 뭐 70%에서 뭐 80% 이상으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근데 이 친구를 보자마자 느낀 건데,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투명한 피부를 가진 이 친구가 과연 유리개구리면 유리가 이제 비치잖아요. 레이저 포인트가 이렇게 쏘면은 유리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통과가 되죠. 과연 유리개구리한테 했을 때도 과연 투과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투과가 됩니다. 뭐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뭐 투과되는 건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유리 개구리 모음 했을 때 투과되는 점 봅시다. 배가 확실히 투명합니다. 투명해요. 자,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쥐 하다가 슉. 뭐야. 자, 이렇게 비추다가 살짝 올라가 보면 와, 투과 안 되네. 사실 제가 해외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투과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등 쪽에는 피부가 투명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투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네. 혹시나 좀 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레이저 포인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투과가 되고 이렇게 잘 되다가도 딱 비추면 투과가 안 됩니다. 아, 레이저가 먹히네요. 먹혀요. 와, 이 친구들을 보면 볼수록 심장 폭행인데, 얘네들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번식할 때도 알을 물속에 넣는 게 아니라 암컷이 나뭇잎 위에 또는 잎사귀 아래쪽에 산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먹이를 줘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바로 소형 개구리가 좋아하는 흔적 날개 초파리들. 자, 흔적 날개 초파리는 날지 못하는 파리로 이 먹이용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이 초파리를 바로 넣어볼게요. 오호, 자, 이 친구들이 생각처럼 잘 먹지는 않네요. 오호, 아직 온 지 별로 안 돼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봅니다. 유리개구리 눈을 보면 굉장히 이쁜 발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단언컨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유리개구리 끝판왕, 바로 고스트 글라스 프로그라고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진짜 직접 한번 가서 만나보고 싶은 위시리스트에 넣어버렸어요. 자, 눈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와, 눈이 자체가 굉장히 이쁘다. 일반 개구리를 볼 때 눈을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앞발의 물갈퀴도 굉장히 투명하고 그냥 투명합니다. 옆구리는 살짝 내장이 보이는 건지 오줌이 보이는 건지 노란 것 저거 내장인지 오줌인지 모르겠지만 야 자꾸 내 손가락 왜 쳐다보냐 설마 달려들 거니? 어휴? 대략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편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 다가서도 이렇게 도망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대신 건드리면 바로 도망가죠. 터치하면 도망갑니다. 후후 도망갑니다. 지금 이 친구는 좀 산란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살짝 마른 감이 있는데 와 이 친구가 다 큰 성체입니다. 안녕? 저런 식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기도 하세요. 자 해서 오늘 간단하게 유리개구리가 새로 한국에 도착했고 이런 개구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는 최면을 부르는 눈동자를 가진 바로 고스트 글라스 프로그를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